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의 창업주 세 사람.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. 바로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지수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이다. 재벌그룹 창업주 세 사람이 다녔던 이 학교에는 이병철과 구인회가 심은 재벌송이라 불리는 소나무가 있다. 지수초등학교 안에 재벌송이 상징하듯이 이 학교 일대는 거부를 배출한 명당으로 불리워지고 있다. 풍수 고전에 보면 물은 수관재물이라고 해서 돈이나 재물하고 이제 구하고 연관짓는데 그 터는 그 물이 잘 감싸주는 부자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.